자, 그럼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해 보죠. 먼저 책 앞에 공부하기 전에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잠깐 살펴볼게요. 이 책은 강의도 그렇고 기본적인 공부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먼저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 설명을 듣는 거죠. 만약 강의를 안 듣는다면 그냥 순차적으로 읽어 나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 풀고 그 뒤에 해설 읽고. 그런데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은 문제를 푼 다음에 책 해설을 보지 않고 일단 제 강의를 들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책 해설은 그냥 복습용으로 보면 돼요. 강의 교재치고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을 텐데 그게 또제 책과 강의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죠. 이 국어기술 0은 구성부터 사실 고민이 좀 많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문제 없이 그냥 개념만 설명만 쭉쭉쭉 할까 고민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너무 지루하지 않겠어요? 처음에 딱 공부할 때는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게 나를 힘들게 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공부해야 될게딱 명확하게 정해지면 또 문제의식이 생기면 훨씬 학습하기가 좋은데 개념 설명만 줄줄줄 해서는 그런 문제의식을 전달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부터 제시합니다.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모르는지 스스로 깨닫고 이제 그 상태에서 해설을 보면 이 문제풀이를 위한 개념을 공부할 수 있고 거꾸로 이런 문제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배운 개념을 적용하고 확인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책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문제를 틀렸다고 좌절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 국어기술 0은 여러분들이 노베이스니까 틀리는 게 당연해요. 그게 맞히면 너무 좋은 거고 틀려도 타격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틀리는 것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잘 배울 수 있으니까요. 실전에서 안 틀리면 되는 거고 지금은 연습이니까 몇 번이든지 넘어져도 돼요. 저는 태어나서 스키를 딱 한번 타봤는데 스키 탈때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뭘 가르치냐면 막 이렇게 쌩쌩 활주하는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넘어지는 방법부터 가르칩니다. 달리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안전하게 넘어지는 거거든요. 이 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넘어질 수 있는 장소예요. 이제 그 과정에서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되고 이를 제 해설과 함께 극복함으로써 실력을 계속 키워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법을 제외하고는 화법이든 작문이든 문학이든 독서든 간에 대괄호 안에 이렇게 숫자가 쓰여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요 다음 글과 관련해서 푸는 문제의 범위가 1에서 3번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지문과 1에서 3번 이 덩어리를 세트라고 부릅니다. 한 세트라 그러면 요렇게 딸린 것들을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모든 적성시험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이때 다음 글은 뭐예요? 요 사각형 안에 있는 지문을 가리키고요. 지문의 의미는 뭐냐? 이전에 뭔가를 암기해서 푸는 시험이 아니라 처음 제시된 걸딱 보고 즉석에서 분석을 해서 나의 이해력과 독해력으로 그렇게 풀어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어기술 0에서 기초적인 이런 지문 읽기에 대해서 배우고 독서 영역이 특히 좀 어렵다 보니까 독해력 강화 도구 3가지, 국어의 기술 1, 2 등에서 조금 더 심화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번, 2번 이런 게 문항 번호고 보통 윗글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이 윗글도 무엇을 가리켜요? 당연히 이 지문을 가리킵니다. 여담인데 예전에는 수능에 위글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민원을 막 넣어갖고 지금 윗글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표준국어 대사전을 고려했을 때도 윗글이 표준어고 국립국어원의 우리말 바로쓰기에서도 보면 위글이 아니라 윗글로 써야 된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야 이거 고쳐야 된다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2013학년도 수능부터는 윗글로 통일됐습니다.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시험 문제 풀다가 윗글로 표시가 되어 있다면 아, 이거 국어의 기술 쓴 사람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바꾼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문항 번호 옆에 이렇게 나오는 요 글을 뭐라고 하냐면 발문이라고 해요. 말이 좀 어렵죠? 문제의 앞부분에 있다 그래서 문두라고도 하고 아주 쉬운 말로는 뭐냐? 묻는 문장입니다. 이렇게 물음표로 끝나잖아요. 묻는 문장. 그래서 이제 흔히들 적절한 것 이렇게 물으면 이런 걸 긍정문두라고 하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밑줄 쳐주거든요. 학생들이 실수하지 말라고. 이런 것들은 부정문두라고 해요. 긍정문두에는 동그라미를 빡세게 그려주고, 이 부정문두에는 X를 빡세게 그려주세요. 그래야 문제 풀때 헷갈리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적절한 것이랑 적절하지 않은 것을 헷갈려서 틀린 경험. 그런 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긍정문두 동그라미, 부정문두 X. 그리고 또 하나 습관을 추가한다면 내가 만약 문제를 풀었는데 정답이 1번 같아. 그러면 혹시 내가 발문을 잘못 읽었나? 이렇게 의심해 보는 게 필요해요. 이첫 번째 선지 보자마자 이거 답인 것 같아서 딱 찍고 넘어가면 보통 문제를 잘못 읽어서 그렇게 잘못 판단 경우가 많거든요. 소소한 꿀팁이니까 꼭 기억해 두고요.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이 선지들을 살펴보면 이제 수능은 5개가 나오죠. 공무원 시험은 4개가 나와요. 사지선 다르고요. 이 선지 5개인 시험 만약에 원숭이들이 푼다면 정답률이 얼마가 나올까요? 수십만 명의 원숭이
학생들이 OMR 카드를 막 읽지도 않고 찍는다 하더라도 다섯 개 중 하나는 정답이니까 정답률이 20%는 나와야 된다고요. 그런데 어떤 문제들은 정답률이 20% 이하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문제는 뭐냐? 일단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 또 이제 변별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항이라고도 해요. 어렵다고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시험 문제는.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맞히고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학생들은 틀리고 이렇게 해야 변별력이 생기는 건데 열심히 공부했든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든 싹 다 틀려버리면 그래서 거의 찍기에 가까운 정답률에 나온다면 이거는 뭐 문제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는 거죠. 잘 찍은 학생들이 이득을 보는 구조로 문제를 만들었으니까 의미 없는 문제다. 그런데 그런 게 시험에 한두 개 정도 항상 등장해요. 막 EBS나 이런 데 정답률 발표 보면 12% 막 이런 문항이 있거든요. 그런 문항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시험장에 관한 스킬들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표준행동 절차라는 강의에서 집약적으로 정리해둔 게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또 모의고사 점수 이게 좀 중요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 강의를 미리 좀 시청해놨다가 시험 칠 때마다 계속 적용해보는 훈련을 하는 것도 좀 추천해요. 하여튼 수능은 오지선다 시험이다. 그래서 정답 1개와 오답 4개로 구성되죠. 이거를 응용해도 나중에 이제 또 정답을 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요령이 생겨요. 예를 들어 선지 2개가 막 충돌하고 있어요. 둘 다 참을 수 없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죠. 이때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답일 거예요. 또 어떤 선지 하나랑 4개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답이 뭐겠어요? 요게 정답이겠죠. 이게 정답의 유일성이라는 특징을 이용해서 정답을 찾는 스킬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국어의 기술 1관에서 더 심화해서 다룹니다. 문제풀이 기술, 출제 패턴에 대한 것들은 국어의 기술 1에서 아주 전문적으로 집약적으로 다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보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보기에는 여러 가지 자료가 들어가요. 글로 된 자료가 들어갈 때도 있고 뭐 그래프로 된 자료가 들어갈 때도 있고 보기는 특히 문학에서 중요한데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을 보기에 있는 내용들이 제안해주는 역할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문제 풀면서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볼게요. 그 다음으로 이제 잠깐 짚고 넘어갈게 문제풀이의 대원칙이에요. 이거는 뭐 내신이든 수능이든 다 똑같아요. 하여튼 적성시험이라면 PSET이든 리트든 다 똑같습니다. 무엇이냐? 이걸 제가 아주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좀 재밌는 문제를 갖고 왔어요. 다음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하시오. 기억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기억이 뭔가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앞에 있는 자료를 쫙 보니까 이 두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A는 AA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1은 무엇이랑 같냐? 11? 11이랑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가능하고요. 두 번째 학생은 뭐냐? A는 11 곱하기 A랑 같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경우에 11의 제곱은 얼마죠? 121이 돼요. 둘 다 좀 타당하게 느껴지죠? 둘 다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 시험은 어떻게 푸느냐? 그냥 아주 단순하게 눈으로 딱 보고 푸는 거예요. 11이 뭐지? 뭐라고 했어요? 1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답 1이네? 이게 끝이에요. 막연한 감으로 풀 필요가 없고 지문에 있는 걸 그대로 확인해서 딱 풀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또 너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해온 학생들은 이건 뭐야? 뭐 놀리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 시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니은에 들어갈 숫자로 적절한 건 뭘까요? 여기서 12는 이렇게 물었어요. 앞에서 A는 AA이다 이렇게 생각한 학생들은 12, 12 이 일반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A는 11 곱하기 A이다 라고 생각한 학생들은 12 곱하기 11이니까 132가 정답이다 라고 추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국어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지문에 12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거기서 판단을 딱 멈춰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알 수 없음이 끝입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알 수 없음 여기서 끝을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나중에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만날수록 이 원칙들을 지키지 못해서 틀린 학생들이 참 많다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뭐다? 문제풀이의 대원칙이란 것은 주어진 지문을 바탕으로 푼다. 내 막연한 감이나 주관적인 생각으로 푸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냐 없냐 이걸 바탕으로 풀어나간다. 엄청 간단하죠?